안녕하십니까.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혜입니다.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성호체육문화센터에서 안산시 기업통합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는 꿈나무들의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안산시 기업통합봉사단 주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관내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단체활동을 통한 공공질서 지키기, 공동체의식 함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인솔교사 및 봉사단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동회,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영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기업의 후원과 참여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운동회에 함께 참여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후원과 행사를 준비해준 봉사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